자, 아유,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염 차장님한테 참 흑보목 하나 드려야 되는데, 아, 흑염소 힘 좀 내셔야 되는데 요즘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워낙 글쎄요. 아침마다 또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유튜브도 또 하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하여튼 가시는 길에 저 흑삼전탕 하나 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흑삼전탕 먹는 방법을 알려. 흑삼전탕을 아침에 꼭 드시고요. 네. 그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연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 같이 먹으면 그거가 더 좋아요. 그렇게 먹으면 뭐 때문에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아니지, 아연이나 뭐 비타민은 계속 먹고 있었는데. 아, 훨씬 더 부스트가 아, 되는구나. 예. 당연하죠. 자. 왜 저 한미약품에서 하는 것도 보면 신약이 아니라니까. 약을 잘 효과를 이렇게 전달 맞아요. 물질이 있잖아. 플랫폼 흑삼전탱이 전달 물질일 수가 있어. 전달. 난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고. 네. 자, 그러면 아, 시간이 좀 많이 돼갖고 여러분한테도 죄송하고 우리 염차장님한테 죄송한데 여튼 뭐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아, 어차피 이제 장 보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 어제 근데 죄송한 게 제가 그 방송하다가 정보를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아유, 정정하나 사과 방송을 해야 돼. 사과 방송. 아니 뭐냐면 네. 공모주청 어제 그 정프로님 물어보셨어요. 네. 그 공모주 시초 공모주가 시초가 200%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아, 네. 그거 제가 분할하고 착각한 거예요. 분할할 때는 분할해서 재상장 보통 하면 50%에서 200% 사이에서 시초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공모주는 그게 아니고 90%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아무리 10% 마이너스라도 네, 근데 그걸 그냥 제가 50%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건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저기 따상 그 따상. 어제 아, 교촌 교촌 교촌. 네. 교촌. 네.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더블 나고 상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2만 6천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좀 사람들이 안 붙으면 한 5천 원에서 뭐 마이너스 30% 한 3천 500원까지 갈 수 네. 있냐? 요거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네. 주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교촌 FMB인가요? 그 저 치킨 예. 주가가 많이 안 좋으면 그 매출에 영향을 줄 것 같아. 아. 안 먹어, 씨. 그랬잖아. 주가 좋으면 주가 좋으면 먹은 걸로 치킨 사 먹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네. 어제는 성공했더라고요. 성공했더라고요.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저희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뭐야 어, 빠지고 있었는데, 네. 빠지고 있었는데 네. 겨우 급등해가지고. 네. 네. 시총도 되게 커졌습니다. 뭐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이제 되는 7천억? 것 같아요. 6천억 아. 후반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3천억에 이제 공모가 아. 공모했는데 야. 커졌어요. 그저 저 가맹점 저 사장님들한테 잘 좀 해주세요. 예, 네, 돈도 많이 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회사 가치라는 게 3천억짜리 회사에서 하루 만에 7천억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거의 와, 신기하다. 자, 일단 장이 네. 지금 59분이고요. 예, 오늘 일단 이제 어제 미국 영향 좀 있었고 뭐 코로나 이제 리스크 커지다 보니까 뭐 셧다운 얘기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일단 약세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2468. 어제 이제 만기에 그래도 뭐 잘 마무리는 됐는데 오늘은 일단 코스피가 추가 하락하고요. 코스닥도 한 2포인트 정도 일단 약세로 뭐 예상을 했던 대로 일단 출발은 좀 안 좋고 네. 그 아까 이제 오다 보니까 아마 그 전기차 섹터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삼성 SDI가 좀 악재가 나와서 왜요? 그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전기차 모델 중에 쿠가라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쿠가. 그게 이제 그 뭐 배터리 화재 사고 발생해가지고 아. 그거 이제 리콜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삼성 SDI에 잘못이 있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포드가? 포드에 그래서 배상으로 한 수천억 정도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네. 4천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일단 손실 규모가 한 4천억 그러니까 4억 달러니까 한 4천억 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삼성 SDI에 좀 책임을 물어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이제 언론지에서 나온 이제 단독 보도 기사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에 요것 때문에 그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되면 투자 심리는 당연히 안 좋고 요새 LG화학하고 현대차도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네. 배터리 회사들하고 지금 결국엔 그 자동차 제조사 OEM사들하고 이게 사실 이제 전기차 주도권 다툼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누구 책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네. 좀 빠지네요 2.5%. 네. 그래서 좀 빠지고 있고 이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BMW도 있어요. BMW가
지금 배터리 SDI? 네, 화재 사고 또 발생했거든요. 그 SDI? SDI가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배터리 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좀 결론을 냈더라고요. 이 SDI한테 좀 불리한 결정인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뉴스들이 이제 장 시작 전에 나오다 보니까 네, 좀 빠지는 것 같고 사실 LG 화학은 예전에 한번 이제 그것 때문에 미리 맞아서 매를 네. 뭐 크게는 안 빠지는데 삼성 SDI는 최근에 워낙 또 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3% 일단 좀 불확실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투자 심리에는 좀 안 좋게 좀 당분간은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요새 SK 주가가 좀 갑자기 오르기는 하는데 오늘도 한 SK가 3% 가장 많이 올랐고. 그때 초조원 그게 SK. 네, 저도 몰랐는데. SK 뭐예요? SK 주식회사? SK라는 네. 회사가 있어요. 네. 아. 지주사. 지주사. 아. 야, 네, SK 그룹이 참 M&A 잘해 네.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네. 한국 초저온이라는 한국 회사가 초저온 있구만. 있어요. 한국 초저온. 네. 아, 그 배신. 콜드체인 하는 콜드체인. 회사. 콜드체인. 네. 이 회사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유통하려면 70도, 영하 70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그 한국 초저온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언제 인수했어요? 그 올해 총과 한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이 얼마 안 돼. 네. 지분율이 10%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20% 정도. 20%인가? 네, 제가 아까 네. 확인해 보니까.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이제 이 덩치 큰 회사가 그걸로 움직이는 것도 좀 약간 좀 저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솔직히. 예. 네. 네. 근데 어쨌든 하여튼 빨로 뭐 하면 네. 뭐 벌써 걸리더라고. 벌써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요새 주가가 좀 올랐어요. 미리 저도 몰랐어요. 전혀 왜 오르는지 몰랐다가 네. 오늘 이제 뉴스 보고 알았는데 오늘도 한 3% 오르고 있고 그다음 대한항공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 아. 근데 사실 인수 확정된 건 없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은 했는데 네. 일단 대한항공도 오늘 한 1.8%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새 뭐 운송업체들이 좀 좋긴 좋은데 오늘도 뭐 운송업체도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는 일단 신풍제약이 오늘 좀 시총 상위 중에서는 4% 좀 급락하면서 좀 좋진 않고 네. 한진칼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3자배정 유증을 할 거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분 희석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한 7% 정도 네. 네,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자배정 유상자가 법적으로 가능하냐 뭐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왜냐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M&A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은 25% 주가가 좀 급등세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뭐 신세계가 한 2.6% 이제 면세점 업체인데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NHN도 아까 잠시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예상에 부합은 했습니다. 그래서 1.6% 정도 올라서 일단 실적 발표 좀 잘 나온 기업들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빠지는 쪽에서는 OCI라든가 뭐 SKT&D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약간 좀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닥은 다 좀 오늘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시젠도 요새 좀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백신 나오면 진단 키트 좀 매력이 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추가 지금 급락하면서 한 3% 이상 주가가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은 일단 다 약세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요 지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5포인트, 코스피는 뭐 그렇게 견조합니다. 한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6포인트, 마이너스 0.7% 정도 약간 하락하면서 조금 더 그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은 좀 늘려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별 동향에서는 어제 외국인이 정말 이제 거의 장 막판에 이제 매수를 좀 되게 많이 해줬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한 1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역시 뭐 매수에 조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만 일단은 400억 가까이 좀 매도를 하는 게 약간 특징적이고요. 섹터 쪽 한번 봐드리면 역시 그 아시아나항공 효과로 인해서 오늘 항공주가 일단은 한 7% 정도 오른 게 특징적이고 그 외에 뭐 종합물류라든가 국내 상장 뭐 중국 기업 또 환율 하락 수혜주 뭐 조선 기자재 업체 네. 해운주 요새 뭐 해운주 계속 뜨거운데 그쪽 섹터들이 여전히 좀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빠지는 섹터는 그 바이든 수혜주죠 이제 온실가스 관련주가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고 정유 회사들도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어제 또 에너지 관련주들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오늘 정유 기업들도 하락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 SDI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섹터도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면서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신이나 뭐 치료제 개발 기업들 좀 투자 심리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급락을 좀 하고 있어서 전체 코스닥 지수에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섹터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주가가 이제 6만 1000원까지 좀 레벨업이 됐는데 오늘 지금 6만 1500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유일하게 혼자 지금 가요. 현대차하고. 현대차 삼성전자 지금 이제 이끌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이죠. 그래서 이걸 본다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코스피는 뭐 견조할 텐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코스닥 중소형주들이에요. 그렇죠. 중소형주들 투자 심리는 되게 안 좋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 삼성전자로 좀 쏠림 현상이 이게 더 심해지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나는 이게 2017년도에 좀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지수가 2,600 가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하고 제가 기억하는 하이닉스, 롯데케미칼 이런 것만 날라갔거든요. 그 코스닥 중소형주는 되게 좀 힘이 없었어요. 사실 네네네. 그 당시에 좀 그런.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니까 코스닥 바이오로 나중에 순환매가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때 2017년 말, 18년도 초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신라젠이 그때는 정말 대장주였거든요. 그 2017년도 말에 네. 삼성전자 끝나고. 갑자기 뭐 신약 개발 이슈들 나와가지고 아 근데 진짜 신라젠 저는 뭐 신라젠 같은 네. 회사에 투자해본 적도 없고 뭐 근처도 가본 적 없지만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한 네. 2년 전, 2, 맞아. 3년 전이잖아요. 네. 바이오. 아 그때 뭐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네. 뭐 진짜 아 그게 뭐 아니 근데 그때 그 보고서 그 다시 한번 리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신라젠 보고서. 신라젠 뭐 진짜 뭐 무슨 표적 항암제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아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에? 그런 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막 그런 그 거는 뭔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신라젠은 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신라젠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 한 아 그 뭐 제가 어떤 뭐 경제지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당시 한 기자분이 되게 용기 있게 쓴 게 하나 있었어요. 팍스넷이 아 갑자기 이름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그 기자분께서 그게 이제 신라젠의 팩사백이거든요. 이름이 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봄이었나? 그때 신라젠 주가가 사실 좀 많이 부러져 있었죠. 사실은. 근데 그때가 아마 7만 원, 8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뭐라고 쓰냐 이제. 그 학회 관계자나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의사들 있잖아요. 네. 인터뷰를 했던 기사인데 네. 팩사백이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따온 거예요. 따왔고 이제 그 의사분께서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설사 성공을 해도 이게 상업화에 성공 그러니까 상업화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신랄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신라젠 측에서는 굉장히 항의를 했죠. 왜 이런 기사 쓰느냐. 주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맞았던 거죠, 사실은. 지금에서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그 기사를 보고 그 고객분에게는 일단 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런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뭐 기사들을 나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또 주주분들도 또 화가 나시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기사 쓰긴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기자분이 근데 그걸 썼다는 거는 뭔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했, 네, 감지를 했다는 거죠. 거죠 저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라젠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파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게 저도 진짜로 그렇게 될지 몰랐던 거죠 솔직히 그 당시엔 저도 뭐 근데 이제 반반이니까 불확실할 땐 매도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이 바이오가 참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네. 네, 갑자기 저 신라전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신라전 얘기. 아무튼 좀 삼성전자하고 지금 오늘 하이닉스, 현대차가 이끌면서 네. 일단 코스피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이 조금 이제 개별주들은 좀 분위기가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준비한 거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아까 그 현대차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지배구조 얘기는 아니고 아니 이게 어제 기사를 한번 읽다가 보니까
이게 뭐 당장에 뭐 주가 그거보다도 자꾸 이제 옛날 아이폰에 좀 이게 빙의가 되는 좀 느낌이 나서 그런 이제 내용이 하나 있어 좀 소개를 해드리면 현대차에 좀 진짜 중요한 건 일단 OS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 탑재되는. 이게 좀 필요하다는 이제 얘기가 이제 한 기자분이 좀 기고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좀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키아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아이폰이 처음 2007년도에 나왔을 때 다 비난했죠. 아이폰 뭐 저거 핸드폰 만들지도 못하는 회사가 무슨 핸드폰 만들어서 얼마나 판매하겠다고. 근데 그 당시에 관계했던 게 그 아이폰은 사실 스마트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아니고 피처 그때는 이제 피처폰이라 그랬잖아요. 네. 핸드폰이 아니고 사실은 그 컴퓨터죠. 컴퓨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였던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모든 제조업체들이 다 관가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네. 애플은 그 컴퓨터를 잘 만든 기업이잖아요. 사실 그 전부터 데스크탑부터 노트북까지 이미 경험이 있던 기업인데 그거를 이제 휴대폰으로 바꾸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OS 경쟁력도 있었고 iOS 내놔가지고 생태계를 만들고 시장을 이제 장악했는데 노키아나 이런 회사들 이제 비웃기만 하다가 결국엔 이제 5년 뒤에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삼성전자는 그나마 잘한 거죠. 삼성전자도 위기가 있었지만 뭐 옛날에 기억하시잖아요. 옴니아폰 네네네. 나와가지고 옴니아. 정말 욕 많이 먹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제 안드로이드로 빨리 갈아타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제 아이폰 다음으로 치고 나갔던 건데 결국에 이제 자동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일단은 아이폰 같은 위치가 있어요. 뭐냐면 기사 읽어보면 테슬라 자동차는 그 이 자동차 보면 전자제어 유닛이라고 ECU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테슬라는 그게 딱 하나만 있대요, 자동차에.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는 ECU가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수백 개가 들어간대요. 뭐 엔진에도 있고 내비게이션에도 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ECU가 이게 이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품들을. 네. 근데 그게 각각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 제품들은. 근데 테슬라 거는 중앙에 이게 큰 ECU가 하나로 모든 걸 다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걸 만든 거죠, 사실은. 이 OS를.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아이폰처럼 되는 건데 지금 전 세계 어느 뭐 자동차 제조사도 이거를 지금 하질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벤츠라고 하더라고요. 벤츠요? 벤츠가 2024년도에 출시를 목표로 엔비디아하고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만 들어간 OS, 그러니까 테슬라랑 똑같이 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폭스바겐은 일본의 르네사스 반도체하고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BMW는 인텔과 모빌아이 연합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하고 물론 핸드폰은 다르지만 자동차가 훨씬 뭐 교체 주기도 길고 그러니까 느릴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역으로 보면 그만큼 느리니까 준비할 시간도 좀 많기 때문에 현대차가 충분히 준비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는 좀 보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뭐 옛날 그 아이폰 그것처럼 아 자동차 아닐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면 여기서 결국 그냥 현대차는 껍데기만 만드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이 껍데기 있잖아요. 네. 네. 안은 이제 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이제 경고성 뭐 기사기도 한데 어쨌든 최근에 뭐 현대차도 엔비디아 드라이브 적용한 이제 커넥티드카를 2022년부터 출시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좀 관계가 돈독해져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OS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또 좋은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심하다가는 또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괜히 뭐 시총이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OS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좀 이제 자동차가 단지 이제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네. 이제 그냥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도 이게 아직은 좀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가 그냥 옛날에 그냥 부품 몇 개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네. 2차 전지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탑재되는데 자동차가 이제 컴퓨터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네.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처럼 되는 거니까 네.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그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그 내년에 코스피가 뭐 2,800 간다 뭐 그렇게 그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근거는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전망을 했어요. 1,070원까지.
경제 성장률 한 3.6% 정도. 그래서 내년에 2,8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대만하고 이렇게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두 국가 모두 좋게는 보지만 한국이 더 낫다.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가 그 D램,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익스포저가 너무 크니까 네. 내년에 메모리 쪽이 더 좋은 한국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일단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번 주에 얘기하려다 계속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던 건데 네. 그 구리 관련해가지고 요새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닥터 쿠펀. 그래서 그 한국투자증권하고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각각 연구원분들이 쓰신 건데 네. 결론은 뭐 내년에 구리 가격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 이유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달러화가 계속 약세로 가면 구리는 당연히 달러화의 좀 대척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좀 굉장히 가시화될 수 있다. 특히 중국 내 직접적인 이제 구리 수요의 대부분이 그 반도체나 전기전자 이쪽 네.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집중될 수 있고 또 전력 생산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리 또 강세 요인이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네. 이 자동차가 이제 친환경차로 되면은 이 전기차 비중에 지금 예전에는 이제 구리 수요 비중이 뭐 1%밖에 안 됐는데 향후 10년 후에는 뭐 10%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친환경차가 들어가는 순간 이 구리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 수 있기 때문에 구리에 대해서는 좀 원자재 중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얘기들이 있으니까 요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은 네. 글로벌 2위 그 구리 공급 국가가 페루거든요. 페루. 예. 네, 근데 페루에서 이제 대형 광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금 준비 중이래요. 아, 공급이 늘어난다. 예, 네, 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애널리스트 분은 그거 그런 건 이제 알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예, 의견은 있었으니까 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굴삭기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10월달 굴삭기 데이터는 61% 중국 판매가 급증을 했고요. 여전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5월달부터 데이터를 봤는데 계속 한 50% 이상씩 나오더라고요. 매월. 그래서 엄청나고 그러니까 중국은 실제로 지금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오늘 기사 나온 게 굴삭기 하면 또 이제 두산 인프라코 매각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면 독과점 규제에 걸리나 봐요. 아, 그러겠네. 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국내에서 20%거든요, 점유율이. 네. 두산이 40%예요. 합치면 50% 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인수가 안 될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 인수하면 좀 말이 많아질 수 있다. 예외 조항도 적용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이런 좀 기사가 나온 거 보면 현대중공업이 또 인수한 데 있어서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20%밖에 안 되나 현대중공업이? 네, 현대 건설기계. 네, 건설기계.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 아직 대우조선해양도 인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독과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M&A라는 게 쉽진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화웨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저가폰 사업부 이제 완전 매각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너라는 이제 브랜드의 사업부를 되게 금액이 크더라고 17조 원에 중국의 이제 한 뭐 그룹의 그 유통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네. 디지털 차이나 그룹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네 화웨이 이름 달고는 이제 팔면 팔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도 네네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넘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게 17조 원 정도에 일단 매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중국에 우리가 삼성전자나 기업인들이 입국을 할 때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가지고 기업인들은 이제 바로 입국을 할 수가 있어요. 2주간 격리를 안 당하고 네네. 보통 2일만 격리된대요. 2일만 이게 검사 받고 음성이면 근데 어제 그 전세기 편이 취소가 돼 버렸대요. 중국에서 패스트 트랙 제도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골치 아픈 듯한 예.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멈춰 버렸고 근데 그 이유는 뭐 일단 지금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그러니까. 뭐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또 되게 안 좋게 보는 언론도 있고 좀 별거 아니라고 보는 언론도 네. 있는데 일단은 삼성 뭐 인터뷰한 기사 보니까 취소된 건 맞는데 입국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주 격리를 당해야 되니까 일정이 좀 늦어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치명적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출장에 2주면. 예, 그래서 삼성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했는데 약간 일정은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체크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 아, 그리고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힘은 없지만 네. 1월 11일 기부터 31개 중국 기업 주식 매매 금지한다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기사 보고 아니 이게 1월 20일 날 만약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면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11일 날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행정 이제 행정 명령으로. 그래서 여기에 뭐 유명한 기업들 많이 있죠. 뭐 하이크 비전 특히 우리 한국 그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업들도 많이 투자하셨단 말 봐요. 하이크 비전이 저거죠. CCTV. 예. 세계 최고의 예. 최대 예. CCTV 업체죠. 예. 여기 31개 기업을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를 이제 못하게 막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좀 주가에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는데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이빨 지금 안 빠졌어요. 아직 이빨, 안 빠졌네요. 이빨이 뭐 그냥 송곳니 뭐 이빨이 빠져요 지금. 잘라내고 전혀 안 빠진 것 같아요. 새로 네. 임명하고 이러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잘라버리고 아,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아침에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항상 얘기 그러니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아 요거는 꼭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시진핑 주석이 어제 또 방한한다는 뉴스가 딱 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제 막 화장품 주 또 막 급등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국 관련한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시진핑 방한이 주석하는 그 방한하는 거랑 올해 벌써 제가 듣기로만 네 번째 들었어요. 그 3대 거짓말 하나 그리고 중국 그 게임 아시죠? 예. 판호 드디어 열린다. 그다음에 중국에 드디어 드라마 수출한다. 드라마 수출한다. 이게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좀 바뀐 게 네. 얼마 전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중국 회사의 드라마 이게 두 개 넘겼더라고요. 판권을. 아니 이게 그 넘어가는 넘어가요. 네, 가긴 하는데 되게 싸게 해서 안 튼다니까. 네. 그냥 판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트니까. 근데 예전에는 아예 그것마저도 없었으니까. 그런가? 근데 그나마 이제 중국의 판권마저도 이게 넘기는 거는 그나마 이제 바뀐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세 개는 항상 나왔던 얘기거든요. 1년에 몇 번씩 나왔는데 전혀 된 게 없어요, 지금. 2017년도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시진핑 방한 주석도 이번에 연내 한다는 게 여름부터 나왔는데 네. 지금 벌써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가.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중국도 지금 코로나 다시 좀 문제인데 방한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근데 네. 자꾸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가 자꾸 움직이니까. 그런 거죠. 뭐 네. 이제 1월 달에 어쨌든 뭐 그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예. 네. 네. 한번. 알지? 예.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는 좀 확인을 꼭 하시고 네. 네, 기사 내용만 보고 좀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크게 다뤄버리니까 네. 사실 보도처럼 네, 대박.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일정은 오늘 뭐 별건 없어요. 별건 없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네. 보니까 삼성전자가 62,000원을 넘어서 신고가가 62,80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2,200원이니까 62,200원이에요. 네, 최고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올라가요. 올라가고 네. 코스닥은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아마 삼성전자 중심으로 지금 이게 신고가 나면 또 오늘 또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또 대서특급 되겠죠. 외국인이 그저께 750만 주를 샀어요. 네. 어제는 410만 주를 샀고 1월 11월 10일은 92만 주 사고 거의 그냥 쓰러 담아버렸네. 1조 샀어요. 한 일주일간. 1조를 삼성전자만 거의 1조를 샀어요. 전자만. 교촌 오늘도 막 오르네. 오늘도 올라요? 14% 지금. 야. 13%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오늘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은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실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네. 아 요즘 애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사실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매매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신 분들도 꼭 보셔야 돼요. 그렇죠. 시장을 읽으려면 삼성전자를 네. 켜놓고 보셔야죠. 네. 이게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바뀌어 버리니까 꼭 좀 그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사실은 추석 전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긴 네. 했죠. 네. 네. 김경민 의원을 비롯해서 뭐 또 김용우 의사부터 시작해서 네. 내년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근데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어제 쓴 보고서 마지막에 제 문단을 기억나서 좀 얘기해 드리면 이제 내년 D램이나 이런 건 좋은 건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도 그렇지. 워낙. 근데 가장 중요한 키팩터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파운드리 증설하는 거. 그렇죠. 예, 그게 네.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키팩터고 그게 안 되면 주가가 또 꼬꾸라질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 파운드리 점유율을 예. TSMC에 비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가. 예. 근데 그게 돈이 엄청 든다는 예. 거잖아요.
뭐 자세한 거는 저희 네. 영상 중에 김경민 애널리스트나 SK증권의 김영호 애널리스트의 그 영상 찾아서 보시면 또 설명이 자주 많이 나오니까 네. 보십시오. 네. 자, 저희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개장 상황까지 친절히 안내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오늘 보니까 그 아이패드 뒤에 이베스트 스티커 하나 새로 붙이신 것 같은데. 피디님이 기왕이면 이거 이게 낫지 않냐? 아, 우리 PD가? 피디님께서. 아, 네. 우리 PD도 상당히 염승환 차장을 좋아하는구만. 아, 저 회사에서 그 부장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렇게 스티커 만들어 주더라고. 네. 아, 그래서 아주 오늘 이렇게. 아니, 그거는 회사에 사준 거 아니에요? 아, 이건 태블릿입니다. 아유, 그냥 하나 사 줘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트북은 우리 염 차장님 거 따로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